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상대방의 표정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셈인데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지원 박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 흥미로운데요. 먼저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연구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뇌신경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습니다. 52명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뇌기능 영상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 25명이 스마트폰 과의종 군이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뇌기능 영상 촬영을 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을 보았고요. 얼굴 네. 표정에 대한 정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을 보이는 과의존 분들은 화난 얼굴 후에 나타나는 얼굴 표정 변화에 대한 반응 민감도가 그 일반 사용자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기능 영상 결과에서요. 스마트폰 과의존군은 화난 얼굴과 그리고 정서 전환할 때 인지적 갈등의 탐지 및 조절과 관련된 배 외측 전전두 피질과 전 대상 피질에서 저하된 활성화 양상을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정서 전환 시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좌측 상측두구와 우측 측두 두정 접합 영역에서 저하된 활성화를 나타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총네 구역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 그중에서도 좌측 상측두구, 또 우측 측두 두정 접합 영역,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 부분들은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이 영역에서 뇌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에 있는 왼쪽에 있는 상측두구와 오른쪽에 있는 그 측두 두정 접합 영역은 여러 그 신경과학 연구들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영역들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러한 영역에서 저하된 활성화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신속한 정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그 인지적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이런 것들이 저하된다, 이런 네.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 시 실제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그 이제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초래하는데요. 뭐 현재 과제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회의나 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대인관계에서 집중을 못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 네. 이 실험 연구를 실생활에 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연구에 따르면 얼굴 표정이 바뀌는 상황, 즉 정서적인 맥락이 바뀌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스마트폰으로도 뭐 SNS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랑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은 좀 인지조절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뭐 실제로 이전에 발표된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그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실제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신에 사회적 보상을 위해서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SNS를 통한 상호작용이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신하기는 어렵고 SNS에 만약에 과의존을 보인다면 인지조절 능력이 약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바꿔놓기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저하된 조절 기능은 다시 복구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사실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뭐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시대인데요. 다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과도한 사용을 한다면 의식적인 조절이나 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조절 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 중이나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는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에는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스마트폰 중독과 이 뇌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후속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지원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